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용방면 죽정리에요. 예. 제 친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윤명숙이라고. 아, 윤명숙이? 윤명숙. 명숙이. 응. 예, 윤동자 진짜 윤동진. 윤동진 에이스. 예. 올라가면 윤동진. 예, 지금 아프셔가지고. 나보다 세 살인가 밑에. 아, 어르신 만나면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예. 산책하고 계시나 보죠? 예. 예, 이 죽정리가 어르신이 태어나 태짜리고, 내가 태어났고. 아, 그래요? 육정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영마학교 4회고, 아. 구리중학교 10km를 걸어다니면서 구리중학교 5회고. 아, 5회 지금. 그리고 이제 강주로 고등학교 대학원 갔고, 지금 살기는 서울 살고, 아, 서울. 옛날 내가 자라던 집이 있어서, 아. 와서 수리해놓고, 이국 와서 내 태짜리 와서 내가 운동 오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서울은 언제 한 번씩 가세요? 서울은 한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이제 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아. 그럼 또 내려와서 어려서 이렇게 저수지에서 이렇게 모여오고 스키 타고 하는 추억이 있어서 여기 그래. 와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현재 나이는 90살이고. 어머! 90살. 어머! 아, 정말요? 우리 마을의 인구가 지금 옛날에는 500명 살았고, 100세대쯤 됐는데, 6.25 동란 때, 요 수약제에서. 어디요? 요 수약제라는 게. 수약제? 수약제. 수약제. 아주 어렵다고 해서, 산동 가는 요 수약제에서, 6.25 동란 때, 백선엽 장군 동생이 전사를 했어가. 그래. 어디에서? 요 수약제라는 산동 가는, 산동맹 가는 그 제가 있었어. 아, 여기에서? 신장로. 거기서 전사를 해서, 그가 겸령이 선포돼가지고 하루 저녁에 막 그냥 겸령이 선포됐은 게 공산당한테 당했으니까 막 한 부락에서 막 100명, 200명서 막 죽고 그랬어. 그런 날이 지금 용방면 이게 죽정 마을이고 저기가 구말리 산병 2평. 2평. 2평 그가 수약자라는 수약자였어. 아, 거기가. 거기서 백선엽 장군 그 동생분이? 동생 백인엽인가 전사했어요. 그랬더니 계엄령이 내려져서? 계엄령이 내려진 게 막 그 산동면에는 하루 저녁에 그냥 희생자가 한 500명 쓴다고. 아무 이게 마을에 연고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아, 그 마을에서 있었지만 계엄령이 내렸으니까 공산당이 그 숨어들었을 테니까. 아, 숨어들었을 테니까. 아, 그것 겸령하에서는 그냥 뭐, 요렇게 뭐, 살인, 요렇게 해도 그 진군에서 공산당 잡아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르신은 그거를 다 겪은 거예요? 그때 내가 국민학교, 중학교 1학년 때가 됐어요. 생생하시겠다. 중학교 때면. 아, 중학교, 내가 중학교 10km를 걸어다녔으니까. 용방학교 4회, 구리중학교 5회.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산 역사지. 그러면 그때 그 시절을 다 이렇게 겪고 보내시고 했던 게 생생하네요. 조금 더 그럼 옛날 이야기 조금 더 생각나는 거 해주세요. 예. 이 죽정마을에 대해서. 아, 죽정. 여가시간 행정적으로는 죽정마을이고 보통 물은 그 통칭은 대절골이요. 대절골. 대절골이랑 왜 대죽골, 대죽골, 지금도 대죽골이라고 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용방면 죽정리가 대죽골인데 요 대죽골에 큰 절이 있었어요. 아, 저기 위에. 예, 예. 그것이 지금은 조그마한 요 함사에서 왔으니까 옛날에 대절골이었어. 아. 그게 대절골, 여가 대절골이라는 종류. 한 7, 800년 됐을 거예요. 그 빈대가 많아가지고 절이 망했다는. 예, 뭐 그런. 예, 맞아요. 저 책에서 봤어요. 그런 속설도 있고, 지금은 저렇게 돌로 뭐 깎아 세워진 거 있으니까 그 증명하고 있어.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렸을 때 그 절에 가보셨어요? 어렸을 때, 우리 있을 때는 절이 없어져 버려서. 아,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조그마한 절이 세워져 있고, 돌로 깎아져 있고. 그럼 어렸을 때, 어르신이 살았을 때는 여기 가구 호수가 많았어요? 한 100세대 됐어요. 100세대. 이 용방면은, 읍하고도 멀고, 산동하고도 먼데, 안에서 쭉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백세대가 백세대가 살고 인구는 한 500명 살았어. 아, 정말요? 예. 살기가 터가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절터는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대절과 절이 있었으니까 요거 행정적으로 봐서
그 땅 위치가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앞에 뜰에 지금 논들이 가득하잖아요. 네. 거기 뜰이 좀 좋았고 뒤에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요? 예, 네, 물이 내려 아, 물 많이는 안 내려와도 이 물이 제일 밝고 달이 대한민국에서 저녁에 달을 보면 달이 제일 밝아요. 아, 우리 여기가 달이 제일 밝은. 아, 달이 대한민국에서 새벽에 내가 뒷산으로 올라갔는데 달이 제일 밝아. 아. 서울서는 눈기가 안 보이는데 여기는 그 대한민국에서 공기하고 물하고 제일 좋은 데가 여기예요. 아, 영광면 죽정마을. 예. 어르신, 예. 이 저수지와 관련된 추억 같은 거 있을까요? 저수지가 지금 이쪽으로. 내가 어렸을 때 막았으니까 내가 90이니까 아. 지금 요 저수지 막은 데가 85년 됐어요. 일제시대. 일제시대 때 내가 5살 때 이거를 와가지고 돌아다녔어. 막 우리 부친 우리 아버지가 총감독을 했어요. 이거 저수지 막을 때. 오, 총감독을 하셨어요. 총감독을 아버님 조남 혹시 윤 이슬제자 윤채홍 넓은홍자. 아, 윤채홍 제자 홍자 어르신이. 아, 이곳에 국민학교 용방학교 한 지금 용방학교가 이거 4km, 6km쯤 다녔고 구례중학교 10km 어르신이 다녔으니까 진짜. 그러면 아버님이 여기 저수지를 만드는데 총 감독을 하신 거예요? 총 감독을 하고 그때 5살쯤 되셨고. 아, 나는 집이 있고 그러니까 산 역사지. 어, 정말 죽정마을에 거의 살아있는 예. 전설 같은 우리 어르신을. 그런 뭐 신문 보니까 노인이 하나 살아있으면 큰 도서관이 3개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은 도서관이라 역사책이 한 10권 있는 거라. 그래서 아주 그런 탈지 일제시대 때도 알고. 아, 그러시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막 우리는 그 막 전쟁 통안에 요 대나무 껍데기도 주워다 전쟁은 데 붙인다고 막 주워라 해서 국민학교 때 주워다 주고 그랬어. 전쟁통이라면 6.25 전쟁. 일제 2차 대전. 일제. 2차 대전 후에 해방이 돼가지고 6.25 전쟁이 나고 여순 반란 사건이 나고 그랬지. 네, 그거를 고스란히 다 겪으신 거예요. 다 겪었지. 근데 그거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 나오기 8살 더 먹은 우리 형님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찰로서 6.25 동란 또 여순 반란 사건도 겪었고 우리 형님을 그 순상한다고 여순 사건 났을 때 총살을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서 튀어서 살아가지고 저 경무관도 하고 그랬어. 아, 형님은 다행히 그때 그 험난한 고초를 다 무사히 무사히 넘기면서 경찰에서 총경이면 서장인데 경무관도 하고. 아, 우리 용방에서 또 큰 인물이 나셨구만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딸도 우리 손재도 서울대학 갔고. 아. 우리 형님 아들도 서울대를 나왔고. 또 나도 한 집이 요가집인데. 네. 이거 아, 사모님은 댁이 어디세요? 전남 여수. 아, 여수분을 사귀셨구나. 아, 여수 밤바다를 사랑하시는 사모님을. 그러셨구나. 여수 가서 내가 공무원 생활도 했어. 교편도 잡았어. 아, 그러셨구나. 대학 나와가지고 5년간 교육 경력이 있으면 교육감을 할 자격이 갖춰지니까 그런 거라도 하려고 5년 딱 교육계 있다가 사표 내고 서울 가서 살고. 서울 가서 또 새로운 삶을. 지금도 서울이가 집이 있고. 아, 그러시구나. 나 혼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사모님은 혹시? 서울에 있고. 아, 서울에. 사모님도 연세가. 나하고 10살 차이. 중학교 10살 차이. 아, 정확히 10살 8세구나. 순천 사범 나왔고. 아, 사모님도? 아, 내가 대학을 나왔으니까 순이 그 정도는 돼요. 어르신, 이 아름다운 죽정마을에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계시는 어르신을 뵙게 돼요. 참으로 영광이에요. 제가 어르신 존함을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네. 윤재홍. 아, 어르신. 얘가 아주 그냥
나의 루블 박물관이야. 내가 찾아둔 곳이니까. 아, 루블 박물관 못 가봤지만 어르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게 돼요. 참으로 영광이에요. 예. 아무쪼록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구례 용방면 죽장마을에서 편안한 노후를 100세 이후에까지 계속 전세전세계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한번 뵙게 될 때마다 옛날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건강하십시오.